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준대형 시장에 오랜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두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그랜저와 K7입니다. 그랜저와 K7은 결국 한 가족이지만 서로 추구하는 방향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두 차량이었지만 서서히 승리는 사실상 그랜저가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더 뉴 그랜저가 출시되기 전까지 그랜저의 입지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과거 많은 이들에게 성공의 상징이라고 불렸던 그랜저는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인 G80에 밀려 그 이름을 무색할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제네시스 브랜드가 현대차에서 독립과 더불어 앞서 말했던 더 뉴 그랜저가 출시가 되면서 그나마 기세가 살아나는 듯 합니다. 물론 K7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뜩이나 자동차 시장에서 G80와 그랜저에 밀려 서러웠던 K7은 심지어 한 단계 아래인 중형 세단인 소나타와 K5보다 판매량이 저조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렇듯 위아래 모두 눌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K7의 변화는 시급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큰 차를 선호하는 현상까지 두드러지며 이제는 국민차였던 소나타는 더 이상 국민차로서의 위상을 지키지 못하고 한 단계 더 큰 그랜저에게 내주는 등 소비자들의 인식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자동차 시장에서 대형 SUV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기아 K8의 모든 과정은 필사직생의 각오로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플랫폼부터 각종 편의사항과 옵션 등 준대형 세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새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필사직생의 각오로 만들어진 기아 K8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에는 없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K7 관련 소식은 K7 킹클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시일까지 카페 회원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기아 K8은 사전 계약 첫날 18,000대라는 세단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그랜저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아 K8이 놀라운 사전 계약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기아 패밀리 룩 디자인을 좀 더 과감한 디자인으로 바꿈으로써 보다 폭넓은 구매 연령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더 뉴 그랜저가 출시했을 당시 워낙 준대형 세단급의 이상으로는 아빠차라는 이미지가 강해왔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빠차라는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앞서 출시한 더 뉴 그랜저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아 K8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단순히 아빠차라는 이미지를 벗고자 외형 디자인만을 바꾼 건 결코 아닐 겁니다. 사실 지금의 신차들이 출시를 하면서 차량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커지면서도 차체는 좀 더 낮아지고 또 보다 안전한 차체 강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더 뉴 그랜저는 이전 세대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K7 프리미어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롭게 기아 K8에 적용된 3세대 플랫폼은 준대형 세단에서는 처음으로 차량의 길이가 5m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대형 세단인 기아 K9 차량의 전장은 1120mm로 기아 K8과의 전장 길이 차이는 105mm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출시한 더 뉴 그랜저의 전장 길이는 4990mm로 기아 K8이 25mm가량 더 길겠는데요. 전장의 길이가 길다는 건 결국 차량의 휠베이스도 더 길 수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기아 K8은 그랜저가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공간적 크기만 커졌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플랫폼의 변화는 차량의 강도 향상과 차량의 무게 또한 감량됨에 따라 연비 향상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때문에 그랜저가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어서 나오려면 풀체인지가 예정인 2022년은 되어야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그랜저를 만나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만 가지의 자동차 부품 중에 가장 비싼 부품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미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엔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가장 비싼 것은 어디인지 아실까요? 제 생각에는 자동차 시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시트는 탑승자의 신체와 가장 많은 부분이 닿기도 하고 안전에 있어서 탑승자를 지킬 수 있는 부품이기 때문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동차 시트는 과거에는 열선과 통풍 기능이 추가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기술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 최근 자동차 시트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랜저에도 적용되지 않았던 에르고모션 시트는 기아 K8에 최초로 적용되는 옵션으로 모든 파워트레인에서 컴포트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사실 에르고모션 시트는 제네시스 라인에서 적용되었지만 기아에서는 최초로 적용됨에 따라 다소 낯설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에르고모션은 주행시 가장 편한 자세를 잡아주는 스마트 자세 보조 기능과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설정하거나 고속으로의 주행시 운전자의 몸을 잡아주는 사이드 볼스터가 작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운전자의 피로를 감소하기 위한 컴포트 스트레칭 기능은 운전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옵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아 K8에는 있고 그랜저에 없는 이것이지만 기아 K8 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옵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륜 기반 사륜 구동 시스템입니다. 최근 해외 자동차 업체들은 전륜 구동 세단 차량에도 전륜 기반 사륜 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기아 K8은 준대형 세단 처음으로 적용되는 건데요. 사륜 구동 시스템의 장점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3.5 가솔린 엔진을 선택해야지만 AWD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가능한 점은 그 외에 3.5 가솔린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과 다른 파워트레인을 선택한 소비자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준대형 세단에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건 그만큼 구매 메리트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3.5 가솔린 파워트레인만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지나친 차별화를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남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마찬가지로 3.5 가솔린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을 제외한 기타 3.5 가솔린 트림에만 적용이 가능한 옵션으로 주로 고급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서스펜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드라이브 모드나 도로 조건에 따라 감쇄력 조절을 하여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게 되겠는데요. 참고로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보다 한층 더 발전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기아 K8 역시 고급 차량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새롭게 적용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음에도 기아 K8을 둘러싼 잡음은 끊임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파워트레인 관련 이슈까지 더해져 사전 계약에서도 뚜렷한 판매 비중 차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숙제를 안고 세상에 공개가 될 기아 K8의 품질 관련 논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